가족이 요청하는 그 사람이 곧 초대손님이 됩니다. 게스트를 입력하세요. 오늘 게스트는 별밤 공식 계정으로 나라땡땡님께서 설마 문별 친구 산대 씨인데 솔라 앤 케이시 콜라보 초대 안 해주는 거 아니죠? 믿을게요 라고 입력해 주셨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솔라 씨, 케이시 씨 어서 오세요. 별밤 가족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케이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같이 나온 첫 라디오인가요? 네, 네. 처음. 야, 첫 방송이에요? 네. 네. 첫 생방송. 네네네. 별밤인가요? 네. 야, 영광입니다. 아, 정말. 네. 좋아요. 우리 강은서님께서 DJ 산들 게스트는 솔라와 케이 씨, 제 최애 실력파 가수 셋이 다 모였네요. 이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크, 실력파 가수들. 네,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노래 얘기할까요? 미안합니다. 자, 설민경님께서요. 네, 오늘은 모두 감성 목소리 소유자.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지윤님께서요. 야, 언니들 오셨군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반가워요. 라고. 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콜라보를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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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이미 들어봤는데. 와. 네. 아우, 역시. 두 분은 진짜 그냥 아이고 어떻게 콜라보를 이 얘기는 좀 뒤에서 하죠. 이 오프닝부터 네, 그런 얘기를 다 풀게 되면 네, 좀 그러니까. 자, 케이시 씨는 지난 9월에 만났으니까 네.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네. 지금 꿈꾸는 라디오에서 박경 씨랑 오랜 시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꿈꾸라 하시다가 별밤 네. 오니까 어때요? 낯설고 네. 약간 몰래 바람 피는 느낌이고 약간 아 그래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느낌이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아니 저희는 네. 이 전 시간에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 시간에 가는 게 아닌데 하면서 약간 좀 뭔가 몰래 마실라운 느낌이었어요. 원래는 지금 퇴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집에 가야 네. 되는데 지금 출근을 하더라고요 제가. 퇴근 시간에 출근하는 기분 야 그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 네. 좋아요 지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마마무는 지금 활동 기간이 아니잖아요. 네, 네네. 끝났어요. 개인 스케줄 없이 쉬는 시간이 있었나요? 지금 네. 이제 다들 쉬고 있고. 다 지금 쉬고 있군요.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갑자기 문별 씨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웃겨요. 활동할 땐 단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활동 딱 끝나고 갑자기 연락이 딱 왔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했는데 아 역시 활동이 끝난 거였군요. 아, 끝났습니다. 이제 쉰다고 자기 쉰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놀아달라고 한 거였군요. 야 괘씸하네. 그래요. 오늘 지금 뭐 문별 씨가 아니라 오늘 또 솔라 씨가 오셨으니까 이제 진짜 솔라 씨에게 모든 걸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시 씨와 솔라 씨에게. 자, 아, 이번에 두 분이 콜라보 하셨어요. 네.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나요? 아, 아니요. 전혀 네. 이제 처음 뵙고. 네. 아, 잠깐만. 에이, 잠깐만. 이 자리에서 처음 뵌 거예요? 아니죠. 아, 그래. 아니죠. 아니, 당연히 아니죠. 네. 말이 안 되니까. 예, 예. 처음, 네. 이제 이 노래를 하면서 처음 네. 이제 뵙고 네네. 이제 회사에서 또 이제 저희 이제 대표님과 또 맞아요. 이제 케이시님의 대표님 또 맞아요. 작곡가님 이 노래 써주신 작곡가님 맞아요. 이렇게 세 분이 되게 굉장한 베스트 프렌드세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콜라보가 또 진행이 됐죠. 베스트 프렌드로 인해서 사장님들 정략결혼 같은 갑자기?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진 보고 약간 오늘 또 사랑 얘기로 넘어가네요. 약간 정략결혼 바람 아니요 계속 아니요. 그런 느낌인데 아니요. 좋습니다. 아니요. 표현이 좋아요. 예. 아니요. 이수연님께서 솔라 언니 케이시 언니 소리 땡땡 음원 사이트 1위 한 거 축하드려요. 와 1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일이야? 저도 아까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봤어요. 보고 오셨구나. 지모 음원 사이트엔 5위래요, 지금. 어, 무슨 일이야? 여러분, 지금 현재 5위입니다. 지금 열심히 더 들으시면 1위 대박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와. 네. 아, 좋아요. 야, 이거 지금
네, 계속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음원 사이트도 계속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이미 지금 계속 상위권, 거의 계속 1위, 거의 그 언저리에 지금 있는데, 네, 우리 별밤 가족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주셔가지고 1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별밤 들으면서 이 노래가 또 1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아, 첫 만남. 첫 만남이었는데. 네. 그 첫 인상이 좀 궁금해요, 서로의. 무서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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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첫 인상이 무서워인가요? 아니, 아니요. 예. 아, 저를 이제 말하실게 그게 두려워. 어떻게 봤는지. 자, 그럼 한번 저도 궁금하죠. 네.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 저는 일단은 처음 뵀을 때 일단 키가 굉장히 크시다는 크시니까. 그거 진짜 진짜 맞아요. 어, 예. 키가 또 저희 이제 멤버 중에서 문별이가 이제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제일 장신이라고 항상 해요. 근데 한 누가요? 문별이가. 그래서 좀 걔는 좀 아닌데 한 2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이제 딱 케이시님 뵀을 때는 정말 장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와. 되게 저희가 저도 그렇고 이제 멤버들도 키가 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키 큰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웠고. 아, 또 아, 너무 귀여우세요 이거.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사를 같이 이제 썼는데 네네네.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진짜 가사를 막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막 가사를 계속 수정해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소통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진짜 막 밤에도 밤 뭐 시간이 뭐 언제든 간에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머리에 떠오르면 바로 보내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이 앨범을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고 싶구나, 해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했고 같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 근데 이 가사를 같이 이렇게 쓰시는 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럼 뭐 1절은 뭐 솔라 씨가 쓰고 2절은 케이시 씨가 쓰고 그런 식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뭐예요?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한 자씩 쓰자. 자, 아니요. 네, 너가 그럼 가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도대체 궁금하지 않아요? 네. 아, 가사를 이제 막 다 일단 썼어요. 맞아요. 네네네. 전체를. 네, 전체를 다 쓴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작곡가님이 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작곡가님께 가사 이제 노래를 또 만드시면서 하고 싶은 내용이 또 있으실 테니까 이제 작곡가님께 다 이제 쓴 가사들을 다 보여드리고 이제 작곡가님이 괜찮은 걸로 골라서 거기에서 이제 좀 수정을 하는 맞아요. 정도로 갔죠. 아, 거기서 또 단어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새벽에 케이시 씨 또 보내고 솔라 씨가 그거 듣고 근데 이건 이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수정도 하시고 네네네. 야, 진짜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만들어진 노래였네요. 네, 아까 솔라 씨는 케이시 씨의 키에 놀랬다라고 하셨는데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자, 와우. 이제 케이시 씨도 솔라 씨의 첫 인상 어땠나요? 저는 사실 근데 저는 많이 이미 이제 그 TV에서 많이 뵙고 해가지고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제 아 진짜 TV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워낙에 제가 너무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아 나 낯가리는 거 티 안 내야지 라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제가 막 낯가리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를 해야지라는 거에 풀고 싶었는데 네 집중하고 제가 떨렸어요. 사실 너무 떨렸어요. 이게 진짜로 떨렸어요. 제가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떨려가지고 사실 눈은 잘 못 마주쳤는데 네. 이렇게 일을 열심히 이렇게 많이 그래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해갔어요. 이제 지금도 떨리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 제가 낯가림이 진짜 심해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많이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선배님도 되게 열정적으로 막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열정이 만나서 아주 폭발했대요. 시너지가 터졌어요. 네.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아니 지금 두 분이 이제 드디어 편해졌는데 제가 사이에 껴가지고 또 낯가리시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저번에도 봤거든요. 아. 네, 그래요. 자, 2975님께서 솔라 언니도 나 장난 아니게 가리는데 나 가리는 두 분이 참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노래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까 음원 사이트 1위를 찍은 그 노래 오늘 6시에 공개가 됐는데요. 야, 6시에 공개됐는데 지금 1위를 찍고 있어요. 와. 네, 이거 대세라는 거죠. 네, 제목이 이 노래는 꽤 오래된 거야. 네, 네. 장르가 레트로 R&B라고 하더라고요. 복고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약간 딱 들어보시면 전주부터 와 진짜 옛날에 약간 에즈원 선배님, 에코 선배님, 오, 딱 그 생각 그런 있어요. 레트로함이 있어요. 근데 또 지금 들으면 되게 신선하니까 네, 그런 복고 느낌이고 이 제목도 솔라 선배님이 쓰셨던 가사 중에 이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제목이 됐어요. 아, 자, 이 지금 이 노래는 꽤 오래된 거야 라는 제목인데 네. 그 가사는 이 가사가 이 제목이 들어간 가사를 솔라 씨가 쓰신 거죠? 네. 예. 네. 그럼 어쩌다가 이 가사가 나오게 된지 정말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사를 쭉 봤는데 그 김동률 씨의 오래된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그 곡에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이런 가사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었는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예? 역시 오늘도 저는 헛다리를 짚었네요. 아, 진짜 겨우 하나 맞추는 줄 알았네. 와, 진짜 답가라도 불렀지 그러면. 아, 억울해. 네. 아, 이 노래는 그냥 저도 이제 처음 딱 들었을 때 약간 이제 딱 첫 듣자마자 이제 약간 옛날 딱 노래 생각이 나면서 정말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막 그 들었던 그런 막 좋은 노래들이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행복한 날을 이런 걸 진짜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오랜만에 그 옛날 노래 들으면 되게 기분이 막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이 노래는 어떤 제목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마마무 이제 행사할 때 이제 차 안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네. 아, 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 노래는 꽤 오래된 거야 갑자기 생각이 그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자체도 처음 들었을 때 좀 오래된 느낌도 들고 해서 이 제목이 괜찮을까? 한데 옆에 별이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별이한테 이거 어떠냐고 그랬더니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의 말에 그냥 별이의 말에 예, 그냥 예. 그래 일단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로 토대로 이제 막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친구도 이제 센스가 있는 친구라서. 네네. 예, 예. 그렇지만 생각은 솔라 씨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문별 씨는 좋겠어요. 옆에서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렇게 툭툭 던져서 그거 궁금해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문별 씨는 거기서 영감을 받고 가사를 열심히 또 쓰겠죠. 예. 네, 별이도 이제 랩 가사를 많이 예, 쓰다 보니까. 그래요. 네, 나중에 또 좋은 작품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문별 씨도. 아마 듣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네. 자, 솔라 씨께서. 아, 근데 저는 그 제목과 그 가사, 그 노래가 진짜 한 찰떡으로 딱 붙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노래가 만들어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제목 정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센스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나지만 칭찬해. 해보고 싶었어요. 자, 케이시 씨는 노래 나왔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들려줬어요? 저요? 누구한테 먼저 안 들려준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아, 혼자 듣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저는 약간, 발매되면 들어라. 약간 이런, 그런 게 좀 세가지고. 네네.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 빼고. 응. 이제, 나오면 들어라. 이런,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아, 그래요? 숨겨놨다가. 다들 주변에서 미리 들으면 김이 셀까봐. 아. 끝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때 한 번에 오픈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일 아무튼 아직 안 들려줘. 지금 다른 사람 듣긴 들었을 거예요. 네. 이제 나왔으니까. 네네네. 나왔으니까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아,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이런 걸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방팔방 다 들려주고, 어때? 이러다가 이제 뭐, 팔랑기가 되는 거죠.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노래 얘기했는데요. 라이브로 안 들어볼 수 없죠. 두 분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이수연님께서.
라이브 얼른 듣고 싶어요. 조민지님께서 노래 엄청 기대했는데 그 기대 이상이라고 하셨고요. 9752님께서 사실 노래 아직 안 들어봤는데 별밤에서 처음으로 들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 지금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별밤 가족들도 솔라씨, KCC의 라이브 들으면서 어땠는지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고요. 무료인 미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솔라, KC가 부릅니다. 이 노랜 꽤 오래된 거야. 케이시의 이 노래는 꽤 오래된 거야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라이브입니다. 진짜 와, 저 진짜 음원 틀어놓은 건 줄 알았어요.
와, 너무 진짜. 아, 진짜로. 아, 잠깐만요. 심한 번만 바를게요. 아, 진짜. 어, 근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셔가지고. 예, 우리 진짜 지금 우리 별밤 가족분들도 난리 났습니다. 김고은님께서 앞부분 듣자마자 생각났어요. 이 노래는 꽤 오래전에 아빠 차에서 들은 그런 느낌이야. 완전 레트로 느낌 충만해요. 멋있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야, 강은서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옆에서 들으시던 엄마도 노래 조태용 엄마의 감성까지 건드리셨어요. 아, 와. 진짜. 좀 전 세대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와. 오. 네, 진짜로, 진짜로. 너무 좋네요. 네, 진심입니다. 의심 섞인 눈빛이, 의심 섞인 눈빛을 봤어요, 제가. 진짜예요, 진짜로. 네. 살짝 어조가, 그 네. 말투가 약간. 아, 이건 습관, 습관이었습니다. 아, 습관이시구나. 예, 예. 네, 이건 습관이라서 어쩔 수 없고요. 자, 네. 최유진님께서요. 어, 노래방 가서 친구랑 둘이서 한 소절씩 번갈아 가면서 부르면 대박이겠다. 어, 노래 내줘서 고마워요 라고. 진짜 이걸 한 소절씩 부르는 거 봐요. 맞아요. 그 배틀이야, 재밌을 배틀. 것 같아요. 배틀이야 진짜. 배틀 친구랑 하면 배틀이야. 아, 이거 이 마지막에 마지막 한 소절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오래된 아, 노래처럼 럼 여기까지 네. 이 마지막 부분 부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한 소절씩 부르다가 마지막에 여기 같이 불러요. 맞아요. 화음 쌓는 네. 건데. 근데 어떻게 화음 쌓을 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같은 음으로 맞아요. 부르면 되죠. 오, 사이좋게 끝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마음까지 착하신 두 분. 네, 정말 대단하신 조민지님께서 오늘 진짜 내 귀가 호강하는 날이구나. 두 분 콜라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네. 아, 진짜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두 분 노래하는 거 보시면서 이런 반응도 주셨네요. 장예진님께서, 엄마, 두 분 키 차이 너무 설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와. 그리고 김예빈님께서는, 두 분 그 옷 맞춘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블랙을 입어가지고 예. 맞춘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 느낌이 제가 보기에도 두 분이 딱 그냥 서 있는데 느낌 자체가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오, 네네네 좋네요. 그냥, 어. 참 부끄럽네요. 제 말은 이제 다 그냥 실례가 안 가지는 거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눈빛으로라도 진심을 네네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예. 네. 자, 그리고 두 분에게 궁금한 점들도 실시간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9273님께서 이 노래는 조영수 씨가 프로듀싱 했어요? 몇 번 만에 녹음한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몇 번 만에 녹음을 끝낸 것이냐. 뭐, 이건 조영수 씨가 프로듀싱을 하신 건가요? 네. 네네. 직접. 네. 직접 해주시고.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 조영수 작곡가님은 이제 한 번 저랑 이제 한 번 하고 너무 마음에 든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녹음할 때 한 두세 번을 다시 하거든요. 뭔가 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런데 다시 그래서 했는데 근데 해보니까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 걸 다시 썼구나. 아니, 이렇게 섞어서 썼어요.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은 그냥 한, 거의 그냥 원테이크로? 아예 원테이크는 아니고요. 근데 진짜 녹음하실 때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엄청 잘해가지고 영수쌤 막 노래 너무 잘하신다고 막 칭찬하고 그랬어요. 박수치고. 네, 근데 네.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뒤에서 보고 놀랐어요. 진짜로. 아, 정말요? 네. 아, 저는 이제 처음 뵈서 약간 이제 좀 이제 조영수 작곡가님 좀 낯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낯을 많이 가려서 맞아요. 좀 저를 이렇게 풀어주시려고 되게 네. 막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전 진짜 제 인생 살면서 낯 제일 많이 가리는 두 분이랑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아. 이거 되게 덜 가리는 거예요. 아 지금 덜 가리는 거예요? 네, 우리 그래도 뿜 받고 저도 네. 많이 뵈가지고 이거 되게 덜 가리는 건데. 아 그게 덜 가리시는 거구나. 눈을 마주칠 알겠습니다. 수 있잖아요.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 그러면. 아 원래 네. 아 눈을 그래서 제 눈을 안 보시고 억양을 계속 보셨구나. 솔라 씨가 아까부터 그 말에 진심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시길래. 아니요. 뜨끔뜨끔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거의 원테이크 같은 느낌은.
형은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리고 또 잘하셨다고 원테이크 합시다 우리. 원테이크로 갈게요. 원테이크 원테이크. 네. 자, 0112님께서 원래 앨범 나오면 자기 노래 많이 듣는 사람 있잖아요. 차 안에서 무한 반복하고 케이시 언니 솔라 언니도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런가요? 그러세요? 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고 저는 나오기 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혹시나 나오기 전에 수정하고 싶을까봐 나오고 나서는 수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듣고 나와서도 이제 불안해가지고 잘 나왔나? 이게 잘 나온 게 맞나? 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요. 아, 그거는 이제 수정을 할 게 있는가 없는가 네, 확인하기 네. 위해서 열심히 듣는 거고. 혹시 맞아요. 또 와, 역시 끝까지 일을 네, 솔라시는. 저는 노래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는 막 끝까지 막 진짜 계속 듣는데 네. 좀 마음에 안 드는 노래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저는 많이 안 들어요. 아, 이거는 많이 들었어요? 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더 얘기 나눠보고 싶지만 저희는 여기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게스트를 입력하세요. 콜라보로 들어온 솔라 케이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김채연님께서 두 분 3초 이상 눈 마주칠 수 있나요? 노래 부르실 땐 잘 마주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마주쳐요, 가볼게요. 저희. 하나, 둘, 셋. 오케이. 3초 가능하네요. 가능해요. 자, 그럼 두 분이 눈 마주치는 동안 계속 눈 마주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11시 5분에 다시 만나요. 매일같이 메신저로 수다를 떠는 세상인데 사람들은 왜 편지를 쓸까요? 시인 이문재는 시 푸른 곰팡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는 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했지요. 그건 발효의 시간이었댔습니다. 찌개도 볼복을 끓는 시간이 필요하고 김치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듯 잘 발효된 편지 한 통의 힘. 여성시대는 그 편지의 힘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9시 5분 그 편지 같이 펼쳐볼까요?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북한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북한 관련 계획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며 한미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오늘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의 개별 관광 계획 등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한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한미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또다시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최근 3년간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 아동 3,139명 가운데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이 내려진 680명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 점검은 전국 67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담당자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해 면담하고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난달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4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0.07%에서
이번 주 0.04%로 0.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초구가 작년 6월 이후 7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강남 4구 상승률이 0.04%에서 0.0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던 경기도는 0.18% 올라 다시 오름폭이 확대됐고 0.09% 오른 인천은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지난해가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WMO는 현지 시간 15일 미국 항공우주국과 영국의 기상청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도 높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더웠던 해는 엘니뇨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과 최근 10년은 각각 역대 가장 더운 5년과 10년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내일 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경북 산지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철원 영하 1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 일부 중부 내륙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오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김대호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진입니다. 면 먹다라고 하면 국수를 먹는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전 표제어 면 먹다는 국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판에서 너와 나는 면 먹기로 되어 있다. 이번 내기에서 부부 사이는 면 먹어도 좋다. 여기서 면 먹다는 여러 사람이 내기를 할 때 어떤 두 사람 사이만은 승부 계산을 따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고수 둘이 면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리하다 에서 면 먹다는 편이 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 뉴스민입니다. 평일 아침과 토요일 6시 15분, 다양한 뉴스와 편안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모두가 떠들고 키득거릴 때, 단 하나의 묵직한 목소리.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평일 아침 7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창밖에 별들도 외로워 노래 부르는 다정스런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산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게스트를 입력하세요. 별밤 가족 나라땡땡님의 초청으로 모신 손님 솔라씨, 케이시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시작은 케이시의 라이브로 열어볼게요. 그때가 좋았어. 우! 이젠 내가 편하니 작은 설렘조차 욕심이겠지. 항상 곁에 있어서 계속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 반복되는 시간에 지쳐가 더 이상 함께 웃을 일도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 가져왔어. 또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 가져왔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이미 너도 다 알잖아. 돌이킬 수 없이 멀리 왔다는 거. 억지로 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 가져왔어. 행복해서는 몰라던 그때 가져왔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가진 것도 없고 초라했어도 서로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우리 너라서 좋았어, 행복했어. 사랑이 전부였던 그때 가져왔어. 그때 알았더라면 더 사랑할 걸, 더 안아줄 걸. 후회가 돼. 사랑했던 우리가 참 그리워. 그때 네, KCC의 라이브였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들어봤는데요. 야, 자 솔라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부끄러. 진짜 뭔가 이렇게 말하듯이 항상 뭔가 부르시더라고요. 노래할 때.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이거 같이 한 노래도 이제 저희 언니가 나오기 전에 제가 들려줬는데 네네. 이제 케이시님 노래하는 거 딱 듣고 아 너무 말하듯이 노래해서 너무 좋다고 막 되게 좋아했어요. 네. 진짜 그 순간이 갑자기 확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좋다고 얘기하면 또 못 믿으실까봐. 네. 솔라 씨를 이렇게 네. 먼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아무튼 너무 좋았고요. 우리 별밤 가족들이 라이브 듣고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볼게요. 김민경님께서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셨고요. 2706님께서요. KC 점점점 말이 필요 없다. 리스펙. 아우, 리스펙. 네, 5341님 레전드. 아야 감사. 아 되게 부끄럽네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소연님 네? K
케이시님, 베이비 페이스인데 목소리가 반전이네요. 덜덜. 아, 진짜 뭔가 약간 좀 성숙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나 놀랬었어. 맞아. 네. 오유수님께서, 저 무모인데요. 케이시님께 반한, 난 도대체 어떡하지? 물론 용선 언니는 사랑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힘이 되네요. 자, 라이브 듣는 동안 기분 좋은 소식이 왔네요. 윤재원님께서, 이 노래는 꽤 오래된 거야. 지금 서양 수박 음원 사이트에서 11위예요. 4위 상승! 아, 축하드리고요. 1965님, 아까 G 사이트에서 5위였잖아요. 지금 4위! 4위! 오, 이것이 별밤의 힘이다! 라고 힘이다. 보내주셨습니다. 야,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 1위 가까워요. 아, 신기해. 야, 조금만 가자! 예. 자, 지금부터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꿀잼 정보들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솔라 K씨의 시시콜콜 TMI를 입력하세요. 자, 두 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을 수집했는데요. 중간에 빈칸이 있어요. 네. 그걸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솔라 씨의 TMI예요. 집순이 솔라, 땡튜브 개인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을 돌파하면서 덩달아 솔라가 사용하는 만능 땡땡에 대한 구독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게 됐다. 자, 여기서 집순이 솔라 씨가 사용하는 만능 땡땡은 뭘까요? 자, 만능 땡땡.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네. 만능 수저 이런 거 아니에요? 만능 수저. 만능 그 숟가락. 아, 만능 수저. 수저. 아닌 눈이에요. 아닌 눈이에요. 아니죠. 저는 아닌 눈이에요. 아, 아니요. 예. 만능. 만능, 약간 만능. 만능 칼? 아, 야, 막대기? 아니, 두 글자 아니에요? 아니다, 두 글자구나. 땡땡이면 막대. 막대? 막대. 아. 막대. 막대. 표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야, 네.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만능 칫솔. 만능 칫솔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만능 칫솔. 아니에요. 침대, 베드. 김민경님께서, 왜, 뭘 뺏어요? 아유. 김민경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야, 진짜. KCC. 아까 낯가린다고 하시더니. 맞추고 싶어가지고. 네. 아유, 네. 유설아님께서 침대 하셨고, 손지연님께서 침대, 침대! 라고 우와. 하셨습니다. 자, 미니는 이미 솔라 씨를 아는 분들이 침대라고 일단 보내주셨네요. 네네네. 네. 침대, 만능 침대가 뭐지? 진짜. 아, 네. 이게,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이제 제 방에, 이제 침대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침대가 이제 좀 책상이 달려있는 침대예요. 침대에 책상이 달려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침대인데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막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아 뭔지 알겠다. 아, 우와 이거 예, 대박. 예. 이거 그 병원에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아, 앞에서 이렇게 쭉 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느낌이 느낌이 병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설명해 주려고 뭔지 알 것 같은데 뭔지 알아요. 이렇게 쑥 나오는 맞아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우와 진짜 좋다. 이제 이렇게 핸드폰 제가 이제 잘 때 휴대폰을 이제 자면서 이렇게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많이 하는데 영화 보고 막 이렇게 네네네.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누워서 잘못하면은 핸드폰 탁 떨어뜨릴 때 진짜 막 나 때리고 싶고 막 너무 화나잖아요. 내 인중 막 진짜 예, 예. 너무 화나고 막 이래서 제가 또 이제 그 핸드폰 이제 이렇게 거치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고 대박이다. 해가지고 정말 침대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와 부럽다 그런 거를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어디 뭐까지 할 수 있나요? 침대 안에서 밥도 먹어요? 밥은 뭐 너무 그냥 늘 간편하게 항상 먹을 수 있고 아니 그러면 냉장고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배달 음식을 많이 이제 저는 시켜먹는데. 대박. 바로 그냥 거기서 먹고. 까고. 안 돼. 이불에 떨어뜨리면 안 돼. 진짜.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 그러니까 책상에서 먹다가도. 이렇게 가까이. 혹시 모르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떨어뜨릴 때도 있는데, 뭐, 지금 내가 뭐, 덮는 그쵸? 거니까. 그래요. 맞아요. 또 빨면 되죠.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이제 영화도 그냥 볼 수 있고 그냥 뭐 좋다. 인터넷 같은 거 해야 될 때 그냥 노트북으로 이렇게 충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충전을 침대로 한다고요? 네, 침대에 이렇게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그것도 하고. 세상이 정말 좋아졌구나. 왜 이렇게 좋은 침대가 있어.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졸려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졸리지. 밀고 다시 자고. 밀고 자고. 우와. 그리고 일어나서 또 핸드폰 이렇게 거치돼 있는 걸 이렇게 하다가. 대박이다. 네. 그런 식으로 살 때도 많고. 야, 우와. 약간 그 병원은 아닌데 그냥 입원한 느낌.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진짜. 맞아요. 좋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좋아요.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 가시죠. 움직여야 되니까. 설마 뭐. 설마 갑자기 띵 누르면 갑자기 좀 더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알고 한번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볼 일은 화장실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연님께서 솔라시 침대 보고 와 저건 사야 한다 싶어서 우와. 돈 모으는 중입니다. 우와. 저 2년 전부터 완벽한 집순이가 됐거든요. 라고. 네, 이건 이제 집순이들의 아주 핫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솔라시 연예계 대표 집순이로서 또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나요? 그 침대와 그 거치대가 네.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안정감이 있고. 네, 이제 뭐 그 거치대로는 뭐 집에 이제 뭐 그 거실에 나가서 네네. 이제 뭐 식탁에서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TV가 저희 집은 이제 TV가 반대편에 있어서 식탁에 앉으면 TV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TV 보면서 먹고는 싶은데 네네. 이제 그럴 때 그냥 거치대로 이렇게 그냥 손을 쓰는 걸 제가 싫어하나 봐요. 대박. 그냥 이렇게 손을 이제 편안하게 놓고 밥 먹으면서도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신기하다. 되게 좋더라고요. 거치대를 하나 사라. 네, 거치대가 죄송한데 그 거치대가 가격 가격이 네. 그거는 굉장히 싸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거는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네네. 구매를 했는데 너무 싸요. 싸요? 꽤 싸요. 오케이 오케이. 몇천 원 하는 그건가요? 아 이거 몇천 원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재료 값이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오버했네요. 네. 네. 좋습니다. KC 씨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네.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다 집에 있는 거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KC 씨도 약간 집에서 나도 이거 뭔가 핫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빔. 아, 빔 쏘는 거? 네, 빔으로 요즘은 네네. 그 안테나 연결하면 텔레비전도 나오고 USB를 연결하면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핸드폰이랑 요 미러링? 아, 미러링. 미러링. 예, 그거요. 네, 네, 네. 그거 미리링. 하면 우와, 미러링 뭐야? 귀엽다 이거 미러링. 네. 아니요. 미러링. 네. 네, 알았네요. 얼굴 빨개졌어 갑자기. 미러링 하면은 또 핸드폰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크게 맞아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볼 수 있어요. 유튜브 그거 네네네네. 있죠. 네, 동영상 그거. 사이트. 네, 그것도 막 볼 수 있고 그거 뭐 그냥 미안해.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거 하면은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아시죠? 그냥 틀어놓으면. 그렇죠. 자동 그 다음 맞아요. 연관돼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하루 온종일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저도 북박이처럼 이제 침대에 붙어 있어요. 야, 진짜 두 분 침대에서 제발 좀 일어나셔서. 밖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이템들이 있다는 거. 네. 네. 아우,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KCC의 TMI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KCC 것까지 한 줄 알았어요. 네, 말로 많이 해가지고. 예. 자, KC의 아버지는 땡땡을 운영하셔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가 됐다고 한다. 야, 이건 쉽네요. 네, 너무 쉽죠. KCC의 아버지가 운영하신 땡땡은 뭘까요? 자, 솔라 씨. 자, 두 글자인가요? 두 글자죠. 두 글자요, 두 글자. 네. 뭐지? 왜 모르지? 서점? 네, 맞아요. 정답! 아, 네. 네. 우와, 지금은 안 하시고, 아.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엄청, 네, 운영을 하셨었어요. 오. 그래서, 그냥 책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자꾸 어른들, 책 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뺏겨가지고 장롱 위에 올려놓으시고 막 그랬었어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보면 나중에 네가 보는 게 재미가 없다고 벌써부터 보지 말라고 막 그러셨어요. 야, 우와. 이게 뭐야?
보고 있는 책을 뺏어가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 나이 때 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는데 다른 거 보니까 제가 살아온 세상에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예, 네. 저한테 책을 지어주면 지어줬지. 예, 책을 들고 저를 따라오시긴 했어요. 요 말아가지고 예, 이렇게 들고 따라오시긴 했는데 야 그거를 이제 네. 뺏어가지고 너 네. 지금 그거 야, 그 정도로 네.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잖아요. 와, 어쩐지 좋아. 표현력이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네. 자 어릴 때 참고서사에게 돈 달라는 말 이런 말은 못했겠네요. 네, 이거 너무 못했죠. 아 이런 거 말했는데 나는 엄마 책 사기 5만 원만 하고 2만 원 어치 뭐 책 사고 3만 원 용돈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예. 못했어요. 아 우리 그 솔라 씨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 저도 굳이 그냥 저는 잠깐만요. 왜 머뭇하고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저는 그냥 아 정말 그냥 사실대로 말을 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네, 그냥 뭐 엄마 나 떡볶이 먹게 5천 원만 뭐 이렇게 그냥 그냥 주세요. 네 주세요.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저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 얘기하면 맞을까봐 혹시나 맞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될 문제인가요? 자 우리 하나연님께서 솔라 언니는 책 보면 침대로 가요. 책 많이 드세요? 책 많이 드세요? 책 많이 보세요? 네. 아 저는 책을 이제 서점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그런 새 책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 무슨 책 읽지? 그래서 굉장히 흥분돼요. 나 어떤 책 읽지? 책 너무 많은데 괜히 베스트셀러 맞아. 저 재밌겠다. 이러면서 거기 서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야, 나 성공했다. 그래서 진짜 책을 사요. 네네. 사서 탁 앞장을 보는데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보면은 잠이 오더라고요. 저는 자꾸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책 하나 읽으려면은 한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더 넘게. 한 달 넘게. 네. 저는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이 생각. 한 달이 훨씬 넘게. 한 달 훨씬 넘게. 때로는 1년이 되기도 하고.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지금 좀 그런데 우리 그 노력을 합시다, 솔라 씨. 네네네. 약간 좀 우리가 KCC를 보니까 조금 우리가 제가 좀 반성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KCC는 한번 책 한 권 읽으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약간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해서 저는 보면 계속 보는 편. 그걸 좀 제가 좀 빨리 읽어서 그러니까 좀 얇은 것들은 그냥 하루 안에도 보긴 봐요. 얇은 게 보통 몇 페이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그냥 그런 네. 그냥 봐요. 그게 얇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빡빡한 그런 글 말고 있잖아요. 네, 이제 네. 몇 개씩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뒤에가 궁금해서 저는 봐야 돼요. 뭔지 알죠? 그렇구나. 약간 소설 쪽 그런 소설도 네, 좋아하고 네, 시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시고 네. 자기계발서도 읽는데 그 읽고 저도 이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씨 우리 네. 이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가사도 계속 써야 되고 하니까. 자, 좋습니다. 솔라 씨의 라이브 안 들어볼 수 없죠.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마마무 콘서트 때, 이제 중간에 그 개인 무대 중간에 불렀었던, 이제, 피버라는, 이제, 곡을 준비를 네. 했는데. 저는 이거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 그 하늘 날아다니던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피버. 네. 좋습니다.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임지수님께서 솔라 감성 라이브 가자 하셨고요. 네, 2047님이 솔라 언니 라이브 이 밤에 너무 좋겠다. 빨리 들려주세요.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솔라 씨 준비되셨나요? 네. 자, 솔라 씨가 부릅니다. Fever! Fever that's so hard to bear. You give me fever when you kiss me. Fever when you hold me tight.
피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야, 우리 8550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솔라 이 부분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따라할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아, 처음 시작할 때 예. 솔라. 아, 솔라 이거구나. 솔라. 아, 좋습니다. 오늘 안 걸리네. 자, 이수연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지금 여기 콘서트장인 줄 유유유유. 네, 진짜 그때 그 기억 나요. 오, 예. 네. 저도 하면서 생각났어요. 어, 그러니까요. 네. 안지혜님께서 대박, 어 대박이라고 하셨고요. 김태희님께서요. 역시 믿고 듣는 마마무 솔라입니다. 유유 이렇게. 그러게요. 김미라님께서 솔라 언니 목소리가 제 마음을 녹여서 오늘 온수매트 안 틀고 잘래요. 어머, 아, 목소리 너무 좋 최고야라고 하셨습니다. 어, 야, 감사합니다. 진짜. 네, 우리 별밤 가족분들도 지금 열심히 듣고 녹으셨어요. 네, 아주 감사하고요.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게스트를 입력하세요. 솔라 씨, KC 씨의 라이브도 듣고 많은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근데 왜 DJ가 이 질문을 안 했지? 아, 이거 못 들어서 아쉬웠다 하는 질문이 있었나요, 혹시? 아니요. 오늘 아, 되게 많은 네.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말이 네. 너무 많았죠?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네네네. 맞아요. 되게 처음 뵙는데.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서 만난 건 처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뭔가 막. 낯설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네네. 네, 낯가린 사람한테 그 정도면은 큰 칭찬 아닌가요? 어, 또 중간에서 되게 이렇게 유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또 이렇게 또 감동이네요. 자, KCC는 진짜 할 말 다 하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네. 진짜로. 어,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다 하니. 뭔가 아쉬운 거 없어요? 아니, 또 미련이 있어야 또 다음에 와서 맞아요. 또 얘기도 또 하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네.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미련을, 아, 이렇게. 네네네. 아, 마지막까지 질문 안 주시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으면은, 제가 뭐,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5772님께서, 솔라 언니, 이거 하나만 알고 가요. 사랑해. 라고, 예, 보내셨고요. 1155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KCC, 오늘부터 팬 할 겁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노래 다 넣었음. 와. 와우. 야호.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팬들이 더 yes. 늘어서 와, 집에 가시게 됐네요. 아, 축하드리고요. 두 분도 마지막으로 별밤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 먼저. 네. 뭐, 네. 먼저. 제가 네. 먼저 할까요? 아, 네. 네, 우리 별밤 가족분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저와 또 KC님의 이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산들님. 네. 아, 너무 이렇게 네. 이런 상막한 분위기를 또 아유. 풀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상막하지 않았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많이 네. 들어주세요.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KC씨. 네, 저도 여기 놀러와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 노래가 오늘 나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샌들 DJ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분 보내드릴게요. 네 아, 저희는 좀 쿨하게 보내드리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 그냥 가나요? 아 그렇죠. 아. 안녕히 가세요. 네. 어머 어머 어머. 대한민국 특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다음 대화들의 문제는?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됐어 알아서 할게. 팀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랑요 이쪽 패턴을 됐어 봐. 이런 내가 더 잘 알아. 양측 패널 토론하시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이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5.9 MBC 라디오. 잠시 후 고단했던 하루가 편히 쉬는 이곳 김이나의 반편지가 이어집니다.